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17.48%, 영업이익은 44.19%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도체 수익이 연초 기대에 못 미쳤지만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TV, 가전 등 완성품들이 시장에서 선전한 결과로 올해 연간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매출의 경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8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됐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반도체 실적을 코로나19 장기화 속 보복 소비가 늘어난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세트 부분이 만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부분의 예상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안팎으로 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1과 보급형 갤럭시 A시리즈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1은 출시 57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TV와 생활가전이 포함된 소비자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비해 반도체는 공정 개선 비용,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여파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